합방을 썼는데 가지고 있네요. 네. 진지현 강희신의 석점 들어갑니다. 강희신 페인트전 외곽입니다. 탑에서 석점 성공이에요. 석점 퍼레이드 기마를 다시 강희리 코너로 던집니다. 강희신 석점이 터집니다. 보유하면서 약간 기다려줍니다. 다시 던지는 강희신 오른쪽 코너에서 석점 들어갑니다. 3득점 막 김아름이에요. 자 외곽에서 다시 김아름이 또 던져보는데요. 이번에도 석점 동점입니다. 39대 39 동점. 리바운드 박사운 하지만 계속 빼앗겼어요. 와이드 오픈 석점. 하나 터지네요. 강희철 석점. 김보비가 체크해줍니다. 반대 잘 나왔어요. 던집니다. 김아름 석점 성공입니다. 3포인트 김아름. 자 60대 39 김아름 석점. 아 터지네요. 외곽으로 패스가 좀 투박하게 나오면서 시간이 흘렀고요. 던집니다. 김아름 석점. 4배에서 석점 김아름. 자신감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석점이 들어가면서 5대4가 됐고요. 코너 석점입니다. 자 강인슬의 석점이 1쿼터부터 터집니다. 그렇습니다. 역전까지도 가능합니다. 외곽 쪽 강희슬의 석점은 들어갑니다! 네. 역전의 슬리퍼! 그렇죠. 강희슬입니다! 한채진 오른쪽 끝으로 던집니다. 석점 김아름. 아, 출발 좋네요. 첫 석점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락이었어요. 지난 가로치기 7차단 김아름 석점 통과합니다. 석점만 2개 김아름. 맞나요? 들어갑니다. 이경원 점 패스 킥아웃 김아름 던집니다. 성공입니다. 석점 김아름 17대 13 1쿼터 남은 시간 3분 15초 김아름이 다시 던집니다. 아, 네. 석점 2개 김아름. 스프링으로 이어가면서 빠르게 공격을 가져가지고 필요가 있습니다. 김아름 석점. 아 오메딜인가요? 화면도 석점 3개째 다시 리포스트 외곽으로 김아름이 던집니다. 오호 김아름. 아 오늘 되는 날이네요 김아름. 김아름이 다시 던집니다. 아, 오호! 네. 들어갑니다. 김아름. 김아름. 캐치앤샷. 아, 또 들어왔어요. 김아름. 석점 6개째. 잘 잡았어요. 다시 던지는 김아름. 아, 또 들어왔어요. 워크 7. 네. 37, 21점. 공격 리바운드. 강희림. 강희실 다시 던지는데요. 성공입니다. 아, 4초 남았는데요. 들어갔다 좀 나왔고요. 앞에서 석점. 강희슬입니다. 킬 성공. 신지현 패스가 약간 촉박했고요. 바로 던지는 석점. 강희슬. 강희슬 패스가 좋았습니다. 이만한 석점 성공입니다. 아 축구에 정말 필요했던 석점이 나오네요. 이만은 강희슬 그대로 던지는데요. 클린샷! 지금 2.5개를 넣어주고 있거든요. 네.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찬스 났네요. 던집니다. 오! 강희슬! 핫핸드! 자, 이제 바로 던지는데요. 오! 강희슬입니다! 탑에서 석점 던집니다. 강희슬입니다! 던졌어요. 그렇죠. 네. 누가 막나요? 강희슬. 아 이게 들어가네요. 이게 들어가네요. 3쿼터에서 강희슬의 석점이 터집니다. 오른쪽 사이드 다시 한 번 더 들어갑니다. 다시 한 번 더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강희슬입니다. 김아름 자신 있게 석점 포물선 성공입니다. 연속 특점 바로 던지는 김아름 선수입니다. 오!
던집니다. 석정 오! 석정 들어갑니다. 조금 단결이 빠르게 하고 정렬하고 쏩니다. 석정 짧았습니다. 들어갑니다. 강유슬의 첫 번째 석정. 이렇게 많은 움직임 그리고 가로치기도 시도해야 되는 모습인데요. 다시 한번 정면 석정. 이번에도 들어갑니다. 강유슬의 500번째 석정이 터집니다. 이지우 패스 외곽 나왔어요. 그리고 강유슬 스리퍼 오늘 세 개째. 그렇습니다. 우중간 들어갑니다. 연속 석점에 터져 나오고 있는 신한은행입니다. 그렇죠. 신한은행은 1쿼터 득점이 또 가장 좋은 팀이거든요. 이바람에 석점까지 터집니다. 이게 높이가 있기 때문에요. 좋지 않았어요. 자, 강희슬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기회가 오자마자 석점을 성공시키는 강희슬입니다. 신지현 강희슬 정면 석점 올라갑니다. 석점 백번도 맞고 들어갑니다. 사이드 오른쪽으로 열어줍니다. 어렵게 패스가 나왔습니다. 우중간에 석점으로 돌아갑니다. 어려울 때 신한은행 석점이 한 번 터지는군요. 반대편 외곽으로 이마름 좌중간에 석점. 이번에는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인사이드 투입. 김담배 반대편을 봅니다. 이마름 왼쪽 사이드 석점. 결정적인 석점이 터지는군요. 외곽으로 멀찌감치 왼쪽 사이드 다시 열렸습니다. 또다시 석점이 들어갑니다. 신지현 한채진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강희슬 우중간 멀리서 던졌습니다. 오 좋아요. 10m를 가져군요. 김하름 선수가 적극적으로 막아봤는데 좌중간 열어줍니다. 김하름의 석점 말려 들어갑니다. 김단비 외곽 열어줍니다. 좌중간에 석점 말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한은행 이사이드 오른쪽으로 우중간 열었습니다. 우중간에서 살짝 지금 볼에 흐름이 아주 좋았습니다. 자 이렇게 6쿼터 남아있습니다. 하나 번째 원샷 석점을 공돌에서 강희슬이 벼락 같은 석점을 성공시킵니다. 시스터는 시터네요. 강희슬에게 연결이 됐습니다. 공돌에서 석점 치고 역시 강희슬입니다. 이번엔 김단비 쪽으로 보내주고요. 다시 한번 같은 지점 김하름의 석점까지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경합 패스 김하름이 석점 들어갑니다. 스크린 가려줬고요. 김하름 우중간의 석점. 정찬이가 자신있게 던지려고 했는데 바로 들어가더군요. 왼쪽 김하름이 열렸습니다. 김하름의 석점이 정확합니다. 김하름 왼쪽 사이드 석점이 들어갑니다. 야 역시 김하름이네요. 정면 김하름의 석점이 정확하게 결국은 들어가는군요. 내외각에서 득점이 골고루 잘 나오고 있습니다. 김하름이 석점 기회를 갖습니다. 김하름의 석점이 들어가는군요. 오늘 신한은행 외곽 컨디션이 아주 좋습니다. 반대편 김하름 잘 받았어요. 왼쪽 사이드 석점 지금은 넘지가 아주 잘 봤습니다. 잘 만들어줬어요 지금은. 그렇죠. 선수는 박지수를 상대로 자신의 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스리퍼 터지네요. 부상복귀 첫 석점 강희슬. 외곽 쪽 신지현 들어가면서 강희슬 쪽으로 강희슬이 석점을 모자랐습니다. 그대로 쏩니다. 와우 좋아요. 이게 바로 강희슬입니다. 반면에 신한은행 김담 선수만을 찾아서 김하름의 슬리퍼! 대가 선쪽 보내줍니다. 잡자마자 석점을 꽂아넣었습니다. 돌아온 석점 킥 강희슬입니다. 조금 박진 선수가 미드 포스트로 움직이고 있어요. 강희슬의 오른쪽 사이드 석점이 터지는군요. 18대 14 넘겼죠. 석점 치고 정확하게 석점이 꽂힙니다. 이야 대단하다. 지금 시 타이밍도 굉장히 빨랐어요. 강희슬에게 강희슬이 열렸습니다. 강희슬의 접점 맞받아치는 강희슬입니다. 첫 스텝을 잘 빼주면서 공간 잘 만들었지만 강희슬의 접점이 나오는군요.
있을 정도인데 석점은 정확하게 정면에서 석점이 꽂힙니다. 이현이 잡았습니다. 기발은 석점 쏠렸습니다. 물러서서 석점을 날립니다. 드라이버! 남바다 지고 있는 신한은행의 스포드! 바뀌었습니다. 다시 잡습니다. 빼냅니다. 외곽 쪽 김한웅의 석점은 들어갑니다! 맞받아 쉬고 있는 신한은행! 한채지 다시 뺍니다. 그리고 김한웅의 석점! 이번에 끝입니다! 동점의 스리너퍼! 아쉬운 장면들이 많이 있죠. 아, 한번씩 두개 경기를 봤는데요. 바로 던지는 강희승입니다! 아, 역시 슈퍼예요, 강희승. 석점 참가 30대 26. 기습 석점! 오! 강희승입니다! 강희승 선수입니다. 볼 외곽으로 나옵니다. 가로치기 실패. 김아름의 석점은 어떨까요? 들어갑니다. 맞받아 치는 신한해. 외곽 선수 김아름이 따로 쏘는다. 가정 앞에서 석점을 꽂아놓습니다. 볼을 빼냈습니다. 이번 사전에 하나 원큐 좌측한테 석점 강희승입니다. 맞받아 칩니다만 들어가진 않습니다. 양인영의 패스가 잘 들어갔습니다. 오! 오른쪽 사이드에서 이게 또 버셔비트가 또 들어가는군요. 네, 그렇죠. 좌측한에 상점! 그리고 정확합니다. 강해도 좋네요. 정일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우주권의 상점! 다시 강희승입니다. 양인영 외곽에서 강희슬에게 스크린 받고 강희슬의 석점 정확합니다. 또다시 네. 강희슬의 석점 받아줄 선수가 없어요. 강희슬이 머리서 잡았습니다. 먼 거리 버저비터가 들어갑니다. 이경훈입니다. 코너 석점 석점 꽂힙니다. 김아름의 석점 바운드 패스 한채진 선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김아름의 석점입니다. 안으로 투입 김단비 대각선 열어줍니다. 한 명 보내고 올라갑니다. 김아름의 스리퍼 돌아갑니다. 신지현 반대편 강희슬 어떨까요? 석점 강희슬입니다. 김단비 이번엔 김아름 쪽으로 열어주는데요. 석점 또 잡았습니다. 반발이 되는 과정에서 지금 미스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강희슬의 석점이 나오는군요. 상대 턴오버 이후에 석점으로 강희슬이 잡았습니다. 먼 거리 석점 치고 정확합니다. 강희슬의 3 포인트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더 정면에 이것도 다시 들어가는군요. 쿼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 원큐의 4쿼터 첫 공격. 4쿼터 시작하자마자 강희슬의 석점이 터집니다. KB가 지금 리바운드 계속 뺏기고 있어요. 석점 결국은 강희슬의 석점입니다. 올리오 패스를 통해서 득점을 잘 만들어내긴 했지만 김아름의 3포! 빼줍니다. 김아름이 또 한 번 쏘는데요. 이번에도 들어갑니다. 김아름의 연속 석점입니다. 사이드도 들어가지 않고 외곽도 지금 마음껏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원큐는 강희슬마저 석점을 터뜨립니다. 양인영이 공격권 살려냈습니다. 강희슬의 정면 석점! 대단하네요. 리바운드에 이어지는 정면 석점까지 나왔습니다. 강희슬, 김단비와 매첩이 되어 있습니다. 좌중간. 오! 들어가는군요. 스텝으로 완전히 상대를 섞여놓고 외곽을 성공시키는 김단비와 그렇죠. 강희슬이었습니다. 결과는 역시 뭐 전반적인 조직력이나 이런 게 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석점이 또 들어가는군요. 신지현이 다시 볼을 살려냈습니다. 오른쪽. 또 들어갑니다. 강희름 선수가 위치를 참 잘 잡아냅니다. 정면의 석점 강희슬입니다. 공격을 시도하고 있는 하나원키치라 강희슬이 석점을 꽂아놓으면서 시작됩니다. 강희슬의 3포인트 보내주고요. 김단비 공격 제한 시간 7초 다시 내줍니다. 김아름의 석점은 들어갑니다. 3포인트 역전의 신한은행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죠. 외곽 김아름 따돌리며 올라갑니다. 들어갑니다! 석점! 김하늘! 다른 팀들에게는 다 승리를 거두고 있는 신한은행인데 들어갔어요. 김하늘의 석점! 한채진
시즌의 석점. 그렇습니다. 이번 석점으로 시즌 6번째 석점을 꽂아놨습니다. 떨어집니다. 정 패스 연결. 김아름 석점 던집니다. 석점 던집니다. 김아름 석점. 어우, 두 팀의 공격력이 너무 좋아요. 자, 김아름 석점. 들어갑니다. 3등점 부분 단독 1위로 올라서는 김아름. 파이널 라운드. win.